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알겠니? 일단 구레벨을 먼저 찍읍시다. 아, 무기 뺏기 있으면 잡는데 수가 없네. 말 그대로 손에 맞는 무기야. 솔로 말인가요? 아니 이거 그냥 취향 차이야. 취향 차이. 오브젝트 위주로, 오브젝트 위주로 굴리고 싶으면 사람을 좀 담그고 싶다. 그럼 이제 데스에다가 한 정도는 만든다고. 킬각은 데스에다가 진짜 날카롭게 보일 수 있고. 지루하구만. 자, 뭐 너는 때려라, 나는 오브젝트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 그만하고. 아 누구지? 빼버리네. 운송 먹으러 갑시다. 익숙한 장치라고. 기울여봐요. 후아네. 후아 잡자. 나이크. 아 잘 달았다. 바로 성당 갑시다. 어이 빡세.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장소야. 별 하나가 적군요. 야 그 더러운 손 당장 깨라. 답 좀? 이만 효과가 없는데? 나이스. 잘 잡았네. 여기에도 화성이 뜨는군요. 난 또 다 양각이다. 와 살았다. 상관없어. 와 발소리 듣고 왼쪽으로 뺐는데 다행이네. 운이 좋았네. 이건 펠릭스 잡아볼까요? 조금. 이거는 펠릭스가 이기. 반가워요. 여기에도 화성이 뜨는군요. 그새 병들이 많이 사라졌네요. 다음은 너냐? 걸리적거린다고. 에타 빌드업을 들어갑시다. 에타 빌드업 바로 들어가자. 검설팀 우선 순위는 무조건 무기. 이 순위는 빅즈. 다 보인다. 아니 키우면 그걸로 되겠어. 화성은 타인과 충돌하기 쉬워요. 조심하세요. 자주 표적이 될 것 같네요. 내겐 익숙한 장치라고. 연못에서 아니다 번화가에서 에타 빌드업을 하고. 누구 없냐? 싸우자고. 생나를 먹어볼까? 어 그래. 아니 숙생나를 먹자. 움직여야 해요. 좀 늦어가지고. 불편해. 그거 훔쳐가면 고로시하고. 여기 다 있지 않을까? 평타 까비. 아 이거 디스킬 잘못 썼어. 이동기를 한 번 쓰고 이제 무기 스킬로 풀을 줄였으면 잡았겠다. 엘레나를 잡아볼까요? 어떤 녀석들이 있어요? 뛰잖아.
이거 못 잡아. 이거 못 잡아. 해줘. 이거 못 잡아요. 2킬 빗나가서 쿨이 너무 길다. 어우 씨 떼네. 매콤하네. 이거 치명타 6킬하다 온다. 벤튼 피서는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응? 아! 와 아쉽네. 거리는 게 너무 많잖아. 아쉽네. 아쉬워. 어깨야. 다음 너냐? 아 너무 아쉽다. 두 번이나 칠 수 있니? 병원에 오메가 떠야 되니까 에타 뽑으러 갔어. 에타 뽑고 포인트 모은 다음에 성법이 가면 될 것 같아. 이 빌려놓잖아. 고생했다. 퇴근하고. 아 이거 뚫렀네. 못한 거. 아쉽네. 걸리적거린다고. 뚫러와 걸려다 못 잡았네. 병원 갑시다. 저런 걸 석상이라고 하나? 패배자의 시체로군. 어디 보자. 뭐가 나왔나? 어우씨 매콤한데. 표적이 될 것 같네요. 매콤하네. 이거 불드 가자 가자. 타인과 충돌하기 쉬워요. 조심하세요. 운명의 끝은 죽음. 미세일 막으면 저는 미세일 부스를 뽑습니다. 약이라도 좀 챙길까? 저는 미세일 부스. 너냐? 미쳐라. 이 자식 어딘도 없지. 하야도 전쟁의 신이 함께하는군요. 별들이 많이 흐트러져. 미방이네. 아이고 어깨. 아, 다 뽑아야 되는데 캐시가 자꾸 망해. 좋은 경험이 아니야. 에타 뽑고 이거 성수 주우러 가자. 전부 박살내러 가볼까? 위클라이 먹으러 가자. 루미나리가 움직였어요. 번화가 위클이네. 그때나 지금이나 어지럽긴 마찬가지네. 누구 없냐? 오, 싸우자고. 가자. 가자. 짓거린다고. 이렇게 스킬 다 보인다. 신중앙에 떠야 돼요. 나처럼 막걸리지 마. 신중앙에 떠야 돼. 나 막걸리는 거야. 잠만요. 이거 성법이에다가 성법이에 분홍신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면 번화가에서 성법이 분홍신 다 뽑을 수 있어. 상하면 이제 뽑고 나오니까. 아닌가 그냥 버건디 갈까? 아 버건디가 솔직히 안전빵이긴 한데. 이다 버건디 가지 말자. 조금만 집중하면 이 정도는 만든다고. 쿠팡하고 포코 만든 다음에 성법이를 가죠.
어, 아니면 포인트를 모아서 버건디까지 가버리는 미친 판다. 이런 버건디가 되잖아. 다음 날에 그럼 버건디가 되지. 지루하구만. 아, 식막을 할까? 아, 이거 나가라는 소리였지. 루미나리가 움직였어요. 가자. 다음은 너냐? 네, 이거 성법이가 줘. 성법이래. 버건디가 줘. 아, 야, 니 방도 쓰고 싶다. 이 방까지 있으면 이속이 얼마야, 이거. 이건 확실히 저 이란타 너무 떨어지. 그냥 미방 쓸까? 미방 쓰면 진짜 꿀잼일 것 같기는 한데 날아다니기. 비겁한 것들이 이런 곳에 숨지해. 유기 잡자. 목성의 스위프트인 모션 좋은 징조군요. 목성의 스위프트인 모션 좋은 징조군요. 목성의 스위프트인 모션 좋은 징조군. 번화가 가보자. 11킬, 13킬? 이론상 13킬 가능하기는. 아, 13킬 안 되는구나. 일단 이론상 12킬까지는 가능하거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면 다 보인다. 아이. 와우. 화성의 염소 자리에 엑젤테이션. 조심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효삼 키친 집트 체력 회복량이 무려 910. 즐기네.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 쿠페에 있네. 쿠프로 가죠. 이크리 뜰 때 좀 더 굴려야 되는데. 여기 늑대 잡지 마요. 나중에 훈호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잡지 말고. 저 빨간 자동차는 뭐지? 이럴 시간에 싸우는 게 나은데. 숲은 불편해. 여기 오면 바로 죽이겠습니다. 안 죽냐 이거? 괜찮아. 내가 여기 늑대 남겨놨어. 나가면 되잖냐. 늑대 남겨놨으니까. 어우야 아프네. 잘 잡았다. 전쟁의 신이 함께하는군요. 없냐? 아직 난 싸울 수 있다고. 아니 근데 이 녀석들 뭐 하고 있던 거야?
저 두 명이 이모티콘 교환. 굉장히 수상해. 35,400대. 1등 잘했는데. 와 근데 12킬이나 넣었네. 야 웬일이냐. 12킬은 좀 오랜만이다. 야 최대킬수 갱신했네. 액션으로 11킬이 최대였는데 이번에 12킬 먹어서 최대킬수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액션이